옛날 아주 먼 옛날에 Once upon a time. 문영철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으니 어느 날부터 그는 JJ의 동영상에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고 장작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동영상에 똑같은 댓글을 달았다. 그동안 나온 불닭 제품들 좀 먹으라고!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불닭 시리즈의 제품들 리뷰, 문영철의 갈증을 채워줄 한상가득 시리즈의 특별편. 한상가득 시리즈 is back with 불닭 시리즈. 하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오직 문영철만을 위해 준비한 JJ의 한상가득 시리즈 특별편, 바로 불닭 시리즈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그렇습니다. JJ의 한상가득 시리즈가 한상가득 편의점, 한상가득 대형마트 뭐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편으로 한 가지 브랜드의 음식들만을 모아 준비했습니다. 바로 매콤하고 화끈한 불닭 시리즈입니다. 오늘 땀을 클릭 거를 미리 예상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시리즈는 인트로에서 보셨듯이 문영철이라는 저희 구독자 친구가 6개월 동안 한 번의 영상에도 빠짐없이 댓글을 똑같이 다 남겼기 때문에 그 친구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삼양에서 광고를 받았냐고 의심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라면은 역시 오뚜기! 오늘의 첫 번째 음식! 본연의 맛부터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닭볶음면 그리고 불닭볶음밥! 모두 다 아는 맛일 테지만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 녀석이 원조잖아요. 아, 이거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거만 먹어도 너무 매워가지고 입안에 물이 나오고 피똥 싸러 가고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 불닭 시리즈도 적응이 돼가지고 예정도면 맛있게 매콤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또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더니. 이거 그래, 불닭볶음면 나오기 전에는 신라면도 매웠어. 제가 오늘 매운 거를 많이 먹을 거잖아요. 스프를 떠먹으면은 왠지 이 불닭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두 개를 준비했는데, 콘스프 나중에 먹어야지. 버섯 스프를 다 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불닭이랑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늘 불닭 많이 먹어야 되니까. 면이 익는 동안 불닭 볶음밥 먹을 게 필요하니까 제가 또 사왔죠. 삼각김밥인데, 그 왜 불닭 소스 팔잖아요. 소스랑 밥이랑 집어놓은 비주얼이고 그냥 빨개 내 칼칼한 그 불닭 볶음면 소스 냄새 딱 올라오는데, 일단은 한 입. 와, 엄청 칼칼합니다. 그 불닭 소스를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와, 벌써 땅구멍이 슬슬슬 열리려고 그러는데, 보면 이 안에는요 지금 가운데 치즈 들어가 있고요, 여기를 이렇게 벌려보면은 치즈 위에 이렇게 닭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불닭 볶음밥이에요. 근데 닭고기 식어가지고 촉퍽하면서도 쫄깃살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치즈의 부드러움까지 느껴지는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먹을게요. 이거 스프 만든 거에다가 찍어가지고, 이거 맛있을 것 같아. 계속 스프랑 같이 먹으면은 한층 더 부드러워집니다. 맵기의 정도는 불닭볶음면이랑 비슷하지만 살짝 더 뭔가 응축이 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주먹밥 하나 먹는데 땀을 흘리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땀이 지금 났어요. 와우, 땀을 슬쩍슬쩍 닦고. 자, 그러면은 이제 불닭볶음면이, 아, 지금 딱 먹기 좋은 정도로 익었어. 소스 쫙 뿌려주고, 따란, 모두가 아는 그 맛 불닭볶음면 완성. 자, 모두가 아는 맛이기 때문에 그냥 후딱 먹겠습니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매콤하고 땀 나고 끝. 역시나 이렇게 불닭볶음면 하나 딱 먹으니까 워밍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혀도 꼬이고 땀도 나고. 자, 그럼 다음 음식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물 있는 불닭볶음면을 먹어보겠다. 바로 불닭볶음탕면입니다. 자, 이거는 스프가 두 개가 들었는데, 하나는 후첨 분말 스프고요, 하나는 후첨 액상 스프입니다. 그래서 분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얀색 가루가 들어있거든요. 무슨 맛이지?
마늘 향이 강하게 나는 스프입니다. 마늘가루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액상 스프는 불닭볶음면이랑 비슷하겠죠? 이렇게 뭔가 되게 걸쭉해요 얘는. 그런 다음에 이 하얀 가루 마늘 향 나는 거를 소록 뿌려줍니다. 어우 김가루도 있고 뭐 파 말려놓은 것도 있고 푸짐해요. 아 냄새가 약간 조금 김치국물스러운 냄새가 올라오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맛은 어떨지? 맛있어. 일반적인 불닭볶음면보다 훨씬 덜 매워요. 매운 걸 잘 못 드시는 분들이더라도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신라면 뭐 그 정도인데? 전에는 신라면도 매웠어. 진짜로 이름 그대로 불닭볶음 탕면. 국물이 이렇게 빨갛긴 하거든요? 그 매콤한 그 불닭소스 느낌의 맛이 이렇게 쫙 들어오면서 이렇게 마늘 가루가 추가돼가지고 마늘 향이 같이 풍겨요. 그런 다음에 단맛이 같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단맛이 완전 심하지는 않고 좀 그냥 감칠맛 맛있어. 면은 칼국수면처럼 넓고 얇은 면입니다. 요런 거는 이제 단무지랑 같이 딱 해갖고 요렇게 약간 좀 얼큰한 칼국수에 단무지랑 같이 먹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와 진짜 얼큰해. 이거는 밥 말아야 돼. 김가루 한 두 장 찢어놓고 치즈 넣고 전자레인지 짜란. 이렇게 해서 섞어주면은 치즈가 보세요. 와우 이거는 100% 맛있다. 치즈 늘어나는 거 봐 이거. 노대로 먹어야 돼. 와 미쳤다. 이게 보기엔 더러운데 맛있어요 여러분. 이 매콤한 감칠맛이 도는 국물 사이에 밥알이 딱 씹히면서 치즈가 들어와서 쫄깃쫄깃하게 씹혀져. 시원시원하게 막 퍼먹지 못하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잘 먹었습니다. 자 됐고 제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까르보 불닭 소스를 이용한 음식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까르보 불닭은 불닭 중에 가장 잘 팔리는 거죠. 저도 가장 좋아하는 게 까르보 불닭입니다. 근데 시리즈가 또 이렇게나 많아요. 식당 명예부 라면에 뭐 떡볶이에 여기다가 트레이드마크인 이 하얀 가루 이것도 마늘인가? 달콤한 마늘 크림 향이 나는 그런 가루 그거 딱 섞어주고 그러면은 떡볶이가 뽀얘지죠. 라면에도 액상 스프 넣어주고 분말 스프 넣어주고 고소하면서 크림이 향이 올라옵니다. 그 뭐랄까 불닭볶음면을 그냥 먹었을 때는 되게 칼칼하고 매콤한 그런 느낌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뭔가 맛있다 꾸덕하면서 고소하면서 매콤한 요 맛은 맛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소스인 것 같습니다. 이거 막 먹어야 돼 이거. 꾸덕꾸덕합니다. 까르보 불닭은 중독성이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갖다가는 좀 아쉬운 느낌 맨날. 단무지랑도 같이 먹어도 맛있지 이거. 또 뭔가 그렇게 매운 느낌이 아니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떡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살짝 일반 떡볶이의 느낌보다는 국물 떡볶이의 느낌인데 근데 또 국물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느낌이죠. 그래도 국물 한번 먹어야지. 칼칼하게 나와. 일반적인 까르보 불닭 볶음면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마늘 향이 도는 느낌인데 떡볶이 이건 되게 조그매가지고 그 편의점 떡볶이 있잖아요. 자이언트 떡볶이라는데 전혀 자이언트하지 않은 그런 조그만 떡 있죠. 그 전자레인지 돌리는 떡 들어있는데 그리고 뭔가 툭툭 끊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쫄깃쫄깃한 뭔가 쌀떡의 느낌이라서 그러네요. 쌀떡 99% 쌀이 99%예요. 아니 이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까르보 불닭 소스 자체가 마법의 소스야. 저도 집에다가 소스만 사다 먹고 맨날 먹거든요. 엔간하게 음식 할 때 간이 조금 부족한데 싶으면 까르보 불닭 소스 살짝 집어넣으면 다 맛있어요. 약간 조금 다시다 같은 존재. 이런 거는 그냥 퍼가지고 한 입에 그냥 가득 집어넣는 그런 맛으로. 근데 이런 게 아니더라도 한 입에 가득 집어넣긴 하는데 맛있어. 와 역시 떡볶이는 조스 떡볶이. 와 잘
먹습니다. 아 맛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까르보 불닭 닭강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뭔가 따로 뿌려서 비비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뭔가 소스에 절여져 있는 음식이었어요. 아예 이런 형태로 나왔거든요. 비주얼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비주얼은 약간 그 뭐랄까 그 3분 요리 치킨 뭐 그런 느낌 나기도 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냉동 치킨의 맛인데 까르보 불닭이라는데 까르보의 느낌보다는 불닭의 느낌이 강해요. 그냥 불닭 아, 매워 그냥. 아, 스프랑 같이 먹어야겠다 이거. 왜 많이 매운데요 이거? 생각보다 오늘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매운 것 같아. 와. 그래서 같이 먹어야 먹을만하다. 안 그러면은 짜고 맵고. 뭔가 이거는 맥주랑 같이 먹기보다는 밥이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 치킨이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여기다가 아까 남은 밥을 이렇게 딱 넣고 그 다음에 요거 크림 불닭 파스타 소스인데 파스타 소스면은 저거 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저거 리조또 요 정도만 넣겠습니다. 요게 소스는 까르보 불닭인데 까르보 불닭보다 조금 더 뭔가 고추장스럽다? 예, 맛이 좀 그래요. 칼칼하다. 그래도 파스타면이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리조또. 여기다가 크림 스프 살짝 넣는 거예요. 요걸 이제 비빕니다. 좀 더 넣고.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데펴오면 큰일 났다 이거는. 데워오겠습니다. 이샤. 자 이렇게 하면 치킨 리조또지 뭐예요. 네, 불닭 치킨 리조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맛있어. 이거 크림 불닭 파스타 소스 요게요 좀 고추장스러운 맛이 나서 리조또인데 뭔가 얼큰한 장국을 먹는 것 같아. 하이하이에서 치킨들이 씹혀주니까 맛은 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야들야들하게 잘 씹혀주고 얼큰하다. 칼칼하면서도 뭔가 깔끔하게 칼칼함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꾸덕꾸덕한 크림이 같이 이렇게 해주니까 맛이 되게 꽉 찼어요. 이렇게 다 먹고 삼켜도 입안에 꾸덕꾸덕함이 남아있어요. 되게 끈적거리는 거. 역시 까르보. 마무리. 와, 잘 먹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음식 부셔 먹는 라면 스낵 불닭. 자 요거는 이제 뿌셔뿌셔처럼 부셔가지고 가루를 넣어서 그렇게 먹는 건데 스프를 넣고 이렇게 해서 비비는 것까지 찍었는데 제가 카메라 버튼을 잘못 눌러갖고 삭제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 스프가 굉장히 칼칼한 불닭의 향이 코를 진짜 찌를 정도 재치기 나올 정도로 싹 올라옵니다. 불닭 볶음면 막 비볐을 때 딱 맡으면 그 냄새랑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은 면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스프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매콤함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달콤함이 훨씬 강해요. 뭔가 아까 느낌은 그 양념치킨 맛 뿌셔뿌셔 뭐 그런 느낌인데 그 정도의 달콤함을 가지고 있고 대신에 향이 불닭 볶음면에서 올라오는 그 향이에요. 향만 맛있는데? 아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이런 거 간식을 사먹는 친구들이 아마도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매운 걸 먹다 보면은 속이 뒤집어질 수도 있어서 그래서 나름대로 배려를 해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면의 식감은 뿌셔뿌셔랑 거의 동일합니다. 오늘 먹은 불닭 시리즈 전 메뉴 중에 가장 안 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먹은 것 중에 매운 순으로 순위를 나열하자면은 아까 먹었던 그 까르보 불닭 치킨이 제일 매웠고 그 다음이 그냥 불닭 볶음면, 그 다음이 불닭 볶음 탕면, 그 다음이 까르보 제품들은 다 비슷했어요. 치킨 하나 빼고. 그리고 마지막이 이거. 이거 빼먹은 거 없나? 워낙 많이 먹어가지고 뭐. 네,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은 되게 기분 좋게 달콤하게 끝내는 것 같습니다. 맛있어. 그냥 불닭맛 뿌셔뿌셔.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 구독자 문영철 군이 끊임없이 요청을 해줬던 불닭 시리즈 전 메뉴 먹방을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다른 메뉴들은 다 어디 갔냐 아까 그렇게 많았는데 왜 이렇게 적어졌냐 라고 하실 거예요. 네 아직도 남은 음식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제가 이거를 뭐 하루 안에 다 먹어볼까 했는데 너무 많아서 안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틀로 나눴습니다. 영철아 고맙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업로드되는 한상가득 불닭 시리즈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대 안녕히 계시게. 영철아 고마워. 형이 이거 먹고 다음날 화장실 가서